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마리아 수녀회 꿈나무 마을을 찾아 청소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앞서 구요비 주교도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를 방문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했습니다. 맹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마리아 수녀회 꿈나무 마을 체육관으로 들어서며 강복을 줍니다. 꿈나무 마을 학생들의 눈빛에는 신기함과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리아 수녀회 꿈나무 마을을 찾은 겁니다. 염 추기경은 강론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을 높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학생들과 후원자들은 정성스럽게 주님 탄생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미사를 봉헌한 뒤 꿈나무 마을 아이들은 손수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성탄의 신비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기경님이랑 이렇게 미사 봉헌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포근하시고 인자한 느낌이었어요. 앞서 지난 22일에는 구요비 주교가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의 여성 노숙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구요비 주교를 보며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각자를 피조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 자신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하고 이렇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이런 신비입니다. 센터 가족들은 구주교와 함께 앞으로도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 가족들을 굽어보시고 세상 모든 일을 비치는 참 빛이신 당신과 함께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소서. 구요비 주교는 직접 제작한 달력과 쿠키를 센터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방문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센터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구주교의 사려 깊은 모습 덕분에 센터 가족들의 기쁨과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